채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BMW X6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BMW X6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번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어요. 이제 BMW X6 F바디 모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다이캐스트는 저도 처음이라 화이트 디테일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예전에 킨스마트 제품은 아니지만 마이스터 제품은 BMW X6M 이후로 일반 X6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얀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서 데려왔어요. 예전에 마이스터 제품을 리뷰했던 건 BMW X6M 버전이었다면 이 모델은 일반 BMW X6라는 점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6 이 다이캐스트 한번 처음 보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BMW X6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런 라디에이터 그립 파츠나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약간의 안개등 디테일도 도색으로 깔끔하게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는 역시 BMW X6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의 도어 캐치나 이런 주유구, 그러면 5 스포크 휠, 그리고 약간의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 램프 대신 클리어 파츠로 해줬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듀얼 머플러 팁, 이런 듀얼 머플러 팁이나 노어 프린팅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이쪽에 샥 안테나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 BMW X6는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BMW X6의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내부 퀄리티가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내부 디테일로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꼼꼼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나 기어 노브 마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전해줬어요.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전체적인 내부 퀄리티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스포츠 버킷시트로 해줬죠. 약간의 세미 버킷시트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스티어링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세미 버킷시트도 디테일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6 이 다이캐스트의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BMW X6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헤드램프와 타일램프 클리어 파츠, 그리고 노고 프린팅, 그리고 휠,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등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로 깔끔했고, 그리고 도어 열림 기믹이 있는 만큼 내부에도 신경 써준 게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6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